좀 오고. 신천 함악산 케이블 타러 왔습니다. 아침 9시 좀 지나서 티켓을, 탑승권을 샀지요. 캐빈으로 했어요. 크리스탈 캐빈. 크리스탈 캐빈은 바닥까지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12시서부터 탑승 가능하니까 이제 슬슬 올라가 봐야죠. 앞에도 대고 있어. 이거 개인 공간인가? 응. 내가 스텝 가서 또 고구마 열어놓으라. 어, 스키가 있으니까 전화기 백에다 넣어. 전화기는 응? 핸드폰으로 티켓 그거 내려올 때도 보여줘야 되니까 버리면 안 돼. 여기다 이따 꽂으면 돼. 어. 촬영하는 거야? 어.
뾰족하시면 펴주시면 안 되십니다. 네. 예스. 어이. 이게 동영상 찍는 우연이 아니야? 저 라이브 이거는 녹화 방송. 생각보다 이게 인기가 좋네. 아니 아까 나 올라오는데 봐봐 이렇게 켜봐. 아까 발티는 올라오는데 이거 헛디딜 뻔했잖아. 이게 발 대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찍는 거야. 발 붙여요 밑으로. 됐어. 뒤가 묻지 않고 잡아주고. 안에서 찍는 건 별로다. 저 위에 올라가서 찍는 게 괜찮을 그렇지. 것 같아. 이제 바람 많이 불 때는 많이 흔들리겠는데. 바람 많이 불 때는 이거 이동 못 해요. 운행을 못 한다고. 내가 저기 통영에 가서 보호 네. 왔을 때 네. 재민이 그 저기 있을 때 보호 왔을 때 거기 저기 산데 어우 바람이 거기도 꽤 높거든. 물한테 흔들리더라니까. 바닷가라 쉽게 못해. 제일 스키장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맥주 딱 올라갈 때 그때 담배를 딱 피는 거야. 아니 여기는 무슨 창고 같아. 그냥 관리동 창고겠죠. 두 개씩 왜 필요해? 붕어섬에 붕어는 없고 태양열 전지판만 잔뜩 있구나. 왜 춘천에서 끌어다 쓰는 거겠지? 그렇겠지. 야, 너 별로 하면 흔들리긴 한다. 야 비오네. 아니야? 온다. 위에 나는 진짜 그 전에 이거 아니 이제는 괜찮아졌어. 이상하게 이거 뭐 돈 더 주고 이거 탈 필요가 없대. 못해. 네. 그렇게 스릴이 안 느껴져. 뒤를 딱 돌아보는데 허리에서 무드득 소리 나. 이쪽도 소리 날 건가? 얼마나 차이 나는 거야? 뭐가? 이게 안 보이는 거하고 보이는 거하고 9,000원 차이 나나? 어머? 이게 28,000원이에요 어머. 크리스탈이 쟤는 18,000원이고? 아니 쟤는 똑같은 거야 금방. 그러니까 19,000원. 이거는 짐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이고 얘가 스스로 방향 이걸 잡아주잖아. 얘는 안 못 잡잖아. 얘는 계속 이 앵글은 가만히 있잖아. 이게 짐벌이 그 기능이거든. 아니 저기서도 삼망산 정상까지 한참 올라가네. 그러니까 여기 하얗게 보이는 데가 여기 정거장이잖아. 정상 못 올라가겠는데? 어이, 왜 안 먹었냐? 아, 처음에는 굉장히 빨리 오는 것 같은데, 느리다. 밖에서 볼 때 빨라 보이는 거. 딱 돌아와서, 딱 꺾이니까 그때부터 이슥 감시더라, 이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거 워낙 못 봤는데. 이게 글씨가 다 틀려요.
알았어요. 어. 뭐 네가 인생의 주인이냐 뭐 이런 별의별 것이 다 있어. 가격은 다 똑같이 이렇게 맞춰놨을 거 아니야. 그렇죠. 목포보다 짧구만. 그래? 아, 목포도 이제 목포는 뭐. 바다를 건너잖아. 정확히 봐야지. 몇 킬로지. 근데 얘는 되게 부드럽게 가네, 요 구간을. 옛날 거든 여기 지나갈 때 우두두두두두두 지나거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소음이 좀 없어, 거의. 어. 부드럽게 지나가는데. 발전하지. 여기 정글이네. 이제 맨 생기는 게 나 카페야. 어, 이것도 둘이 타고 가면서 이제 담배 피는 놈 있을 거야. 야, 좀 꾹꾹 참는 거 아니야? 여기서 피면 맛있어. 담배. 왜 시끄러워. 딱 내렸는데 담배를 탁 나면은 네, 구조 로프인데 이거는 네? 로프 이 안에 로프 들어있다고. 만일에 대비해서 배터리인데? 배터리도 있는데? 아 무선 송수신 저거 장치인데 방송 장치 12.9V 돼 있고 스피커 있나 봐요. 어, 동요하지 마십시오. 바로 구조됩니다. 비상시대? 어, 비상시대 그거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저쪽도 한번 보고. 어, 뭐가 뭐가 그냥.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이거 반대로 찍어야지. 일단 내려갈 때. 아, 내려갈 때 찍으면 되니까. 어. 저기 안에다가 터널처럼 안에 뚫어놨네. 산 안에 봐봐. 그거는 이제 정거장. 정거장은 그 지붕에 해놓은 거니까 터널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돌아갖고 나오니까. 아니야? 아니야. 어이 엉 여사님. 어이 해만 바짝 나왔으면 진짜 괜찮을 거야. 아, 그거 둘레길이 한참 저 안으로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한참 도네. 자전거? 어, 자전거 길 처음에 글로 우리 계속 걸어왔으면은. 자전거 길은 전국으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뿌레카 소리 나네. 그게 뭔 소리야? 포크레인 뿌레카 소리. 두두두두두두 파는 거. 산소도 막 파. 차 이렇게 높게 이렇게 뭘 했다는 게. 대단해. 장각의 케이블카에 비하면 껌이다, 껌. 그래? 검 경사도도 이래, 이래, 막, 케이블, 경사도도. 지금 만만하잖아, 지금. 얘네들이 뻥친 것 같아. 육지에서 제일 긴 것 같아, 이게 3.6km가. 해상 케이블은 목포 거기가 동양 최대라 그랬거든. 그럼 거기는 바다를 건너는 케이블카가 동양 최대 이렇게 얘기한 거고 여기는 민물에서 동양 최대 해가지고 아니 한국 최대라고 한 것 같아.
많네. 속을 팠잖아. 파서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나는 거지. 여기다가 평지를 설치하기가 너무 여기 가파르니까 팠어, 팠어. 뜨거, 뜨거. 저 여기가. 뜨거. 저기 뜨거워졌어. 왜 그래? 영상 찍었더니. 어우, 기가 먹먹하다, 야, 그러니까. 어우, 멋있다, 정경 좋다. 마스크 끼시고, 준비하시고, 내릴 준비하십시오. 카페가 있네. 카페 있겠죠. 여기는 여기 자체에서 하는 것과 임대를 줬을까? 여기 민간 사업자예요.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신 티켓은 시간에 맞추어 탑승이 가능하오니 20분 전까지 탑승장으로 이동 부탁드리며 티켓은 내려오실 때까지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전체장에서는 등산로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골몰락 탑승으로 하차 부탁드립니다. 갔다 와요. 만화 앞에. 만화 앞에 만화 갔다 와.
귀여우니까 가서 볼 거 없으니까. 안 보일 것 같아. 그때 이제는 고민이 이제. 어우, 야 내려갈 때 무섭다. 아 좋은데 뭐. 아 스릴 있잖아. 아. 사진 나오겠냐? 그 비가 와서. 아 비오는 것 같으면 뭐. 저거는 뭐냐? 밑에 저거는? 뭐? 밑에 저것도 뭐 그 올라오는 거 있잖아. 왜. 저 오른쪽에 봐봐. 하얀 거. 아 그거 저기 돌을 해가. 어 돌 그래 그거 그런 그치? 그런 거. 빗물이 들어오니까 이게 빗물이 치에 들어온다. 이게 다 가는 거 이 사람들이. 봐. 그 정도 빗물이야 뭐. 해놨네. 공사할 때 해놓은 건가? 공사할 때 뭐 아니 저런 걸로 또 이렇게 여기 매점에 물건도 나르고 그러니까 네. 공사할 때 물건 나르느냐고 설치했나 네. 보다. 청풍호 가면 저런 네일로 올라가. 네 있어요 청풍호. 그 청풍호 가면은 이제 케이블카 타는데 그 반대편에 있어. 나 이거 타봤어. 타봤어요? 응. 제우이 큰애 가졌을 때 가서 17번 케이블카입니다. 야 진짜 뿌옇게 안 보이네. 아니 유리창을 좀 이렇게 자동으로 닦게끔 안 되네. 와이퍼? 와이퍼가 없으네. 없네. 멋있는 풍경이 나오는데 한 번 더 오면 되지. 맑은 날 한 번 더 와야 돼. 산소 있는 데구나. 나 산소가 꽤 높이 있다 여기는. 전원주택 여기까지 전원주택 있는데 아니 이쪽에 산 그러니까 이건 왜 불을 반짝반짝 하는 거야? 뭐 비행기 같은 거 구조물이 있으니까 알리는 거지. 안녕 사막산. 이제 그 시각. 오 진짜 틀리네. 아 저 사람들 비 올 때 올라와서 좀 그렇겠다. 응? 비 올 때 올라와서 제대로 야 가서 뭐 쌍화탕 뭐 또 갖고 하나 먹어라. 아니 유로프에를 왜 한국에선 다 케이블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 로프가 움직이는 거네 그지? 네. 이것도 내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겠다 그지? 줄 갈죠. 그지? 응 교체할 거. 어우 힘 엉망이야. 침 한번 삼키고 어이구.
집은 완전히 그냥 진짜 따로 있는 전원이네. 이게 학교 분교자리인데. 응? 이쪽에 학교 자리야. 오. 학교. 운동장 있고 저기 축구장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러네. 진짜 구겨 구겨다 너무 조그마다. 크리스탈 로페이. 이 길로 이쪽 가면 옛날 양구 가는 이게 길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여기는 그냥 여기. 마을이야? 어 마을이야. 지금 그냥. 끝이야? 끝에 막혀 있어. 가구가 꽤 되는데. 섬이 보이고 진짜 옛날에는 내비도 없는데 너는 완전 인간 내비였잖아. 응. 그때 거제도 공업으로 갈 때도 지도 한번 보면 돼. 지도 보고 잘 모르면 너한테 전화하면 뭐 백봉도에도 백봉도 타고 가라고. 인간 내비였어 하여튼 너는. 영상을 찍는 거 오예 루아모. 이 사람들이 입으로 못 닫아놨는데 무슨 맛있나? 기가 없어갖고 지금 아 이 시장 가기 전에 파마를 해야 되는 방면에 비 맞으니까 주저앉잖아 지금. 우리 식구들이 우리 앞머리들이 여기 어디가 없잖아. 어. 정수리가 난 여자니까 대머리가 안 되지만 거의 대머리 과잖아 우리 친정이. 아. 붕어섬을 지나서 붕어섬에 붕어는 없고 붕어 닮았다고 해서 붕어섬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작년에 여기서 그 수초 키우는 거 여기서 해가지고 그게 장마 때 저기 떠내려가고 저로 우왕 때 저로 인부들이 떠내려간 거 아니야. 아 여기 여기 어, 밑에 여기 어, 여기서 어. 인공 그 구조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밑에 판 어 목판처럼 그게 되게 크다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자연 정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식물이. 근데 그게 이제 흘러지니까는 정박을 해놔야 되는데, 그게 절로 떠내려갔단 말이야. 비가 많이 와서? 어. 그래서 그거 건지러 가서 하고란 거 아니야. 아, 장마 때, 그때? 어, 작년에. 취소하는 사람도 있겠다 이거. 취소는 안 해. 아까 안 내린 사람도 있잖아. 옛날에 우선 사람도 살았나? 옛날에는 살았겠죠.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근데 여기가 물하고 이렇게 높지가 않잖아. 네. 장마 오면은 진짜 여기는 다 장마.
만장기지. 호수가 저 댐에서 아, 받아내는 양이 있는데. 아, 방류를 하니까. 네. 빗소리 좋다. 빗소리 좋은데. 많이 오네. 2시야? 응? 2시. 3시 온다 하더니 미리 오네. 안내방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음악 소리도 안 나. 저기 원래 음악 틀어져야 되는데 음악이라도 잔잔하게 틀어져야 되나. 자연의 소리인데 빗소리, 바람소리, 그 다음에 헛소리. 아, 빗소리 좋다. 빗소리 사만다 안비 소리 아스라엘 때까지 그런 사람 건물에 누가 나오는 사람은 없겠지. 응? 맨 차가 와서 서 있나 그럴 것 같아. 거기 아무도 안 와. 바닥을 안 보고 물 떨어지는 거 봐. 세게 옵니다. 아니지, 여기서 빗물, 고유 있는 게 떨어지는 거야. 아니, 저 빗물. 어어. 너무 많이 먹었는데, 지금. 빗줄기가 굵잖아, 지금. 송이는 잘 자라겠다. 어. 송이 있는 데를 알아야 송이 이렇게 자라가지. 야, 주차장이 알뜰한데 사람들. 굳이 이게 지금 5시 20분까지 타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마지막 운행이 5시까지. 어. 6시까지 하니까. 얘는 뭐 이거 타면서 이렇게 점프하는 데 점프될까? 스키 수상 스키 타면서 점프하는 점프대. 카누 타는 사람들 못 타겠다. 오게 비 와서. 아이 저 매니아들은 다 타. 그래도 아 저 카누 카누는 안 되지. 그러니까 저 일반 사람들이니까 안 타지.
빗소리가 만나 단디풀 물이 아스라이 무대까지 오우